자, 여러분. 운동을 하실 때 여러분들 너무 앞서가세요. 이게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워낙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뭐 굳이 컴퓨터 앞에 앉지 않고도 내가 검색을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단 말이야. 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수준에 맞게 정보를 접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미리 정보를 접하세요. 제가 어제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차에 앉아서 시동 거는 방법도 안 배우셨어요. 근데 지금 앉아가지고 드리프트를 어떻게 하지? 옆 사람한테만 물어보고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운동을 지금 덤벨 제대로 잡는 법, 바벨 제대로 잡는 법, 그리고 식단 대충 뭐라 그래야 될까? 지금 식단 조절이라고 해봐야 본인이 드시고 있는 거에서 양 조절이라든지 그런 거부터 지금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맨날 하시는 말씀이 벌크업을 해야 돼요? 다이어트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고중량으로 해야 돼요? 저중량으로 해야 돼요? 너무 미리 가서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터넷 검색해보면은 딱 봤을 때 본인 수준에 맞는 정보들은 너무 하찮게 보이거든요. 사실 그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뭔가 되게 힘들어 보이고 고급 단계일 것 같다라는 거를 먼저 끄집어 내려가지고 본인한테 적용을 시키려고 하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본인 레벨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어려운 걸 먼저 시작한다 그래서 본인의 실력이 늘겠습니까? 다른 거를 예를 들어볼까요? 영어 같은 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ABCD도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학원에 가가지고 저는 최고급반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 봐요. 그냥 한 시간 동안 멍 때리다 나오시는 거예요. 성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수준에 맞는 클래스에 들어가서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셔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최고로 어려운 것 같은 거. 오셔가지고 맨날 질문하시는 게 왜 그런 질문하시냐면,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시작도 안 해보신 분들이 가장 어려운 정보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나 먼 얘기야. 나한테도 먼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운동을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저한테도 먼 얘기를 들고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놓고 아 저도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야 운동하는 운동비지 운동방송을 하는 사람이 이것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그 단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 적용이 안 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맞는 수준의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지 무조건 어렵다고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한국인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빨리 최고로 좋은 거 이렇게만 외치시다가 보면은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끝나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수준의 정보, 맞는 수준의 운동 방법 이런 걸 선택을 하셔서 차근차근히 올라가실 생각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 어려운 게 좋은 거 아니라는 거 다시 제가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